운전, 공구를 재밌게 가지고 놀자 둘플레어입니다. 형님, 동생 여러분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원래 커터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피는 대로 사용하고 돈의 값어치에 대한 이 만족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성비 제품을 보여드리자면 일본에서 나온 NT라는 이 커터칼. 진짜 가성비 미친 녀석이죠. 겉에도 싸구려틱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올파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거의 많이들 사용하세요. 왜냐면 느낌 좋고 칼 나가는 거 좋고 뒤에 이런 주걱 같은 게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점이었습니다. 근데 극소수의 매니아 분들은 크니펙스라는 명품 칼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이렇게 빼서 보이죠? 그래서 커터칼이 흔들리는 걸 잡아주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빼서 사용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이게 있다 한들 일단 무게감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만한 선이었어요. 또 올파 NT도 만 원 이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4만 원짜리 커터칼이 출시를 했어요. 이게 왜 4만 원이냐면 올파 브랜드와 크로킨이라는 브랜드가 콜라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올파 알아? 몰라요. 크로킨은?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 4만 원의 가치가 느껴져? 저는 다 거기서 거기라 생각해요. 그치? 제가 봐도 이 올파라는 거는 되게 유명하지만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을 거야. 근데 갑자기 크로킨? 콜라보? 원래 콜라보라는 게 원래는 열광하게 돼 있어. 보통은 올파 팬들이 있고 크로킨 팬들이 있는데 이 콜라보 했다. 그럼 이거 완전 리미티드 한정판이거든.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도 원래는 구입을 해. 그렇지만 커터칼의 인식, 우리가 그냥 지피는 대로 다이소에서 사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고 올파 팬이 몇 명 있을 것 같아, 국내? 100명은 있을 거야. 100명? 올파라는 걸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갑자기 크로킨, 얜 또 뭐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4만 원의 가치가 우리가 느꼈을 때는 뭐야 이거 4만 원?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 올파와 크로킨에 대해서 살짝만 말해주고 바로 제품을 알려줄게. 이 올파는 1956년 오카다 유시오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스텝 오브 브레이드 커터를 만든 회사야. 그게 뭐냐면 이걸 세계 최초로 한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 이래도 올파의 팬이 될 수 없는 것이지? 그렇죠. 관심 없는 거야. 근데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깨진 초콜릿의 가장자리 그리고 깨진 유리를 생각해서 만든 거라고 해. 아무튼 그거를 영감을 얻어서 만든 우리가 보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커터칼이 탄생했다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 후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올파가 커터칼의 시조세다,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크로킨은 원래 역사가 별로 없어. 후지야라는 회사가 있는데 1923년 9월에 미치모토 사이치라는 사람이 철공소를 시작하면서 만든 회사라고 해. 근데 처음에는 벤츠로 시작을 했대.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점은 벤츠는 내가 알기로는 1900대가 아니라 1800년대 크레인이라는 거 알잖아, 벤츠 회사.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해서 역사로 보자면 후지야가 그렇게 제일 오래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일본은 장인정신이라는 게 있어. 어떤 브랜드를 쳐도 이놈의 장인정신 는 일본의 타이틀이야.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도 동의를 하겠지만 뭐 제품을 만들다가 하자가 나면 바로 폐기. 절대적으로 장인정신이기 때문에 확실한 제품, 고퀄리티, 정말 좋은 제품을 배출한다고 보면 되는데 크로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많은데 크로킨은 대표적인 게 블랙 코팅 마감인데 아직까지도 하자율이 20%가 나온다고 해. 그만큼 진짜 만들기 힘든 도장 처리긴 한데 그래도 하자율 20%라면 엄청난 거거든. 그렇지만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후지에서 시작된 게 프리미엄 버전이 크로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올파와 크로킨이 콜라보해서 역대급 커터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이제 좀 이해가 돼? 전 아직도 잘... 이 제품이 정말 가격이 비싼 만큼 소재를 정말 좋은 걸 사용했는데 커터칼을 보게 되면 크로킨, 올파 이 문구를 볼 수가 있고 자세히 보게 되면 네 방향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 거기다가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용어로 다이캐스트 바디라고 해. 이게 뭐냐면 그냥 알루미늄이 있는 게 아니라 통째로 깎아서 만들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은 우리 모형할 때도 다이캐스트라는 걸 사용하는데 물체와 물체를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게 아니라 통으로 깎아서 만들어서 더 견고하고 퀄리티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 당연히 내구성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전면부를 보게 되면 크로킨의 고유의 색상, 이 골드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커터칼들은 여기에 스텐 마감이야. 그렇지만 크로킨은 스테인레스에
골드 도장을 했다고 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도장을 했는지 아니면 이 자체가 그냥 스테인리스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고퀄리티의 재질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 이게 진짜 도장이라고 하면 우리 일하시는 분도 다 알고요. 스테인리스에 도장을 한 거랑 일반 스테인리스의 느낌은 가격 차이가 상당하거든. 그리고 커터칼이라고 하면 이 느낌. 이 느낌이 있어. 이걸 이제 전문 용어라고 뭐라고 하냐면 손맛이라고 하거든. 넌 잘 모를 수가 있어. 느낌이 와. 약간 소녀 같은 느낌. 진짜. 이건 여자 같은 느낌. 실질적으로 크네페스를 만져보면, 와. 이거 한 손으로 이게 지금 버거울 정도로. 이거 좀 강인하거든. 근데 얘는 봐봐. 똑같이 한 손으로 만져도 수마성이 올라가지. 느낌이 다르지. 그래서 이 느낌의 손맛도 정말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 느낌 와? 조금씩 와요. 조금씩 와. 그럼 좀만 더 들어가 볼게. 보통 커터칼들 보면 끝에 마개가 좀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녀석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래요. 근데 이 크로키는 이 마개가 없는 이유는 더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보세요. 커터칼을 빼고 뒤로 빼게 되면 한번 딱 이렇게 딜레가 있거든요. 여기 가다가 딱딱딱 이렇게 한번 이 단차가 있는데 바로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이점이고요. 이 칼날을 빼게 되면 안쪽 금색 번쩍번쩍 거리는 거 보이죠? 여기가 다 스텐 골드 마감입니다. 그래서 정말 디자인적으로도 생각을 많이 했다. 지금 이렇게만 봐도 좀 있어 보이지 않아? 진짜 금은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이런 고급 칼들을 보게 되면 이 블랙 커터란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SK2 고광 탄소광을 사용해서 절삭력이 매우 우수하고 쉽게 마모되지 않고 산화 피막 처리로 녹을 방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면 블랙이잖아 이렇게. 근데 보통 칼날은 이렇게 봐봐 은색이야. 근데 여기서 딱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녹에는 강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아무래도 뭔가 마감을 해놨으니까. 그렇지만 보통적으로 처음에만 넣죠. 낱개로는 안 사. 왜냐면 얘가 비싸니까 보통은 이렇게 우리 흔히 사용하는 도르구 칼날 이런 걸 많이 사용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거기에 블랙 커터널까지 딱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제품의 퀄리티 그냥 싸구려 느낌이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의 소재까지 신경을 썼다고 말할 수가 있어. 제일 저렴한 커터칼 이 느낌. 그 다음 올파. 그 다음 크리페스. 지금 이 세 가지는 다 일본이잖아. 이 손맛이 달라. 동일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콜라보에 대한 특이점도 넣었다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냥 칼날만 나가면 되거든. 근데 이 중에서도 얘가 제일 스무스하고 마지막 딱 끝났을 때 이렇게 한번 딜레이 딱딱딱 한번 딜레이를 주고 그러면 사용자가 다 왔다 끝까지 거기서 이렇게 진짜 스마트하게. 올파 같은 경우도 왔어. 쭉쭉쭉쭉쭉 얘도 느낌은 오지만 그 정도까지 부드럽진 않아. 끝까지 왔을 때 살짝 이런 느낌. 칼날 뺄 때 턱걸이잖아 얘는. 근데 크로키는 아니라는 거지. 굉장히 부드러워. 나는 썬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커터칼을 진짜 많이 사용해봤거든. 거의 커터칼이 미친 수준으로 특이한 것만 보면 많이 사용해서 이거를 느끼면서 사용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네가 한번 체험해봐. 어떤 느낌인지. 일단 느낌이랑 그냥 빠지는 느낌 이런 거.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좀 너의 느낌 손맛이 오는 것 같아? 이거. 그치 올파지. 부드러워. 진짜 부드럽지. 그 느낌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을 한번 해봐. 솔직하게 해야 돼. 어때? 이 가고 마지막 느끼면서 해야지. 어때? 이게 좋긴 하지. 느낌이 완전 다르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지. 그러면 이 칼이 또 그립감이라는 게 있어. 이게 잡았을 때 나한테 손을 딱 감기면 이거 좋아. 이게 이 커터칼이야. 이런 식으로 하거든. 한번 이렇게 잡아볼래? 느낌. 그런 느낌. 자, 여기까지. 어떤 게 제일 너한테 와다? 손맛이? 저는 이거. 그지? 이게 최고거든. 이게 완전 착 감기는데? 그지, 완전 감기지. 그 이유는 뭐냐면, 가볍기도 하지만, 이 고무 있지. 이게 지금 사방에 군데군데 있잖아. 잡았을 때, 딱 느낌이 좋아. 근데,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 심리상 그냥 맨들맨들 하니까 그립감이 좋다고 느낄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최악은 어떤 거야? 이거. 그치? 나도 크리페스를 좋아하는데 얘는 뭐랄까 좀 뭔가 쇠파이프 잡는 느낌이랄까? 이거 최악이에요. 너 일반인 기준에선? 네, 이게 무슨. 여기 4만원짜리인데 한번 만져봐. 얘도 약간 올파랑 비슷한 그립감이 있을 거야. 고무가 얘랑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 근데 여기서 너는 무조건 얘를 선택하게 될 거야. 이유가 알아?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립감도 그립감인데 여기서 가벼운 게 사람의 심리상 더 좋다고 느껴지고. 너는 어떻게 솔직하게? 그지? 아니 이게 근데 이렇게 휘어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감기는 느낌이 있지. 완전 책 감기는데? 근데 가벼우니까 더 마음에 들고. 예. 그러면 내가 느끼는 대로 제일 가벼운 순서대로 가볼게. 울파 NT 90, 그 다음 프로킨 122, 프리패스 109. 이 크루킨이 여기서 제일 무거웠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소재 때문이야. 울파랑 크루킨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는데 싸구려처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여기서 얘 봐, 플라스틱에는 고무 마감이자 그렇게는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알루미늄도 넣고 스테인리스도 넣고 거기다가 블랙 도장도 넣고 거기에 다른 브랜드, 그러니까 울파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손맛, 아예 다른 손맛까지 선사를 하고 마지막까지 이 느낌, 이 스무스한 것까지 다 넣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걔네들이 말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스펙은 다 때려박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너무 무거우면 또 어쩔 수가 없지만 가볍게 만들어버리면 뭐 이걸 뭘로 만들었냐? 티타늄으로 만들었냐? 맞잖아. 그건 오바잖아. 그래서 지금 현존 나와 있는 칼 중에서는 제일 그립감이 좋고 무게는 있지만 잡았을 때도 느낌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번쩍이는 느낌도 나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이거를 갖고 다닐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 솔직히 얘랑 고민을 많이 했어. 실용적으로 봤을 때 난 얘를 쓸 것 같아. 그치만 남들과 달라. 난 나만의 칼을 쓸 거야. 너네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그들만의 리그. 딱 보는 사람 알아. 저 4만원짜리 여기서 욕을 섞자면 저 미친놈 칼을 4만원을 써. 그들만의 리그지만 나는 이 칼을 쓸 것 같아. 뭐가 있어 보이고 남들과 다르잖아. 그리고 일반인들 우리 고객분들 몰라. 그냥 금 색깔이야. 그치만 나 혼자의 뭔가 만족감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많이 나눠질 것 같아. 뭐 가격 대비 효율성 봤을 때는 울파 이 제품이 최강이고 저는 이제 그래도 간지도 중요하고 저는 이 녀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그리고 뭐 좋은 칼 하는데 그냥 잡았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만족하면 그게 좋은 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라는 게 솔직하게 말해서 저렴한 제품은 진짜 말도 안 되지만 보통 이런 칼들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지. 칼이 좋은 소재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결과물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라는 말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남들과 다른 손맛을 느끼신다면 크루킨 칼 한번 방문하든 빌려서든 한번 체험해보시면 제 리뷰가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도 할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간지는 나잖아. 빠이.